뭔가 일을 꿈꾸는 듯 한데 그 중심에 장학원이 있다는 것밖에 말하는 게 없네. 고쳐줄 수 있겠는가? 천순언니 아저씨! 저 찾는 분이 있어요! 잠깐만 올라가서 내려올게요! 대비마마의 부름을 받고 왔네! 구해주게! 음련입니다! 나라에 음인군을 줬단 말입니다! 음이 흔들리면 나라가 망할 짓이라고 여겨왔다. 그걸 이용해 장상궁을 흔들려는 게야. 속히 방도를 찾아라. 우리가 꽤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겠지요. 하면 대비 전에서도 그리 쉽게 움직이지 못하실 겁니다. 궁인 장씨의 재입궁이 결정되고 나서 벌은 하루도 흉사가 끊이질 않았사옵니다.